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3.12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곡의 메타를 바꿀 정도의 패치였으니 꼭 내용 확인하시고 게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교에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에는 OP마크를 따로 달아주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4대장으로 요약은 가능하겠네요. 잭스, 다리우스, 피오라, 그리고 레넥톤입니다. 또 그냥 석들이죠. 지난 패치 버프에 힘입어 1티어를 진입한 레넥톤까지 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OP마크를 가져갈 챔피언이 없는 것 뿐이지 2티어와는 다른 안정감과 강력함을 지니고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꼭 본인의 챔피언 풀에 넣어두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4명의 성적을 보여드리고 2티어로 넘어갈 준비를 해보죠. 참고로 저 4명의 챔피언 중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챔피언은 레넥톤입니다. 다리우스와 함께 가장 솔랭에서 써먹기 좋은 파워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1코어 기준 고점이 조금 더 높아 나의 영향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제대로 눕기 전에 얼른 게임을 끝내보세요. 다음은 럼블과 갱플랭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블은 이번 패치 탑으로 더 잘 쓰일 수 있게끔 대규모 패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픽률 4.1%, 승률 51.4%로 고공 행진 중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확 좋아진 게 바로 보이시죠? 픽률도 확 올라왔는데 승률은 우상향 그래프, 심지어 파워그래프도 보면 아까 앞에서 레넥, 다리우스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그 개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보면 럼블도 1티어 노크할 만 하구나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갱플랭크도 버프를 받았었죠. 2스킬 쿨타임 버프였고 중후반 성능을 올려주는 방향이었는데요. 그 결과 파워그래프가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챔피언이 그냥 달라져버린 거죠. 성공적인 버프 덕분에 현재 픽률 4.7%, 승률 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챔피언은 다리우스 레넥톤입니다. 지난 티어리스트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었죠. 렉사이 이거 무조건 너프 먹을 테니 빨리빨리 써서 티어 올리시라고요. 근데 너프를 안 했네요. 그래서 현재 렉사이는 픽률 8.6%, 승률 5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밴율은 57.9%. 렉사이에게 OP마크 3장 달아주겠습니다. 지금 정글의 티어 상승 치트키 수준입니다. 파워커브 한번 보실까요? 아니 이게 순간 고점이 55%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버전으로 케일이 30분 정도 지나면 예측 승률 55%를 넘기기 시작하거든요. 렉사이는 15분 정도에 맞이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아니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만 렉사이가 이런 성적을 보여서 라이엇이 너프를 안 했나? 하고 다른 지역 지표를 봤거든요. 서유럽에선 픽률 8.4%, 승률 53.7%, 북미에선 픽률 9.7%, 승률 53.8%를 현재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좀 더 잘하죠. 이건 지금 패치 버전 기준이고 지난 패치에 북미에선 승률 51.5%, 서유럽에선 52.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던지라 한 패치 더 지켜본 느낌이 강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번 패치만큼은 서구권에서도 렉사이의 승률이 높은 편인지라 다음이야말로 너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OP마크 3장 이거 정말 제가 안 꺼내는 편인데 시즌 초 마오카이에 이어 렉사이가 받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렉사이가 밴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정글 티어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킨드레드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한데요. OP마크 한 장 달아주겠습니다. 크라켄 트포의 밸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는 앞으로 또 알아볼 원딜 쪽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트포의 밸류가 굉장히 높죠. 다른 정글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킨드레드가 떠오른 감도 있고 이번 패치를 기점으로 미드의 AP 챔피언들 쓰기가 또 좋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AD AP 밸런스 맞추기에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브까지도 다시 1티어에 진입한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반대로 고밸류의 AP 정글러들은 1티어까지는 못 들어오고 2티어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달리는 논외로 하고요. 레넥 니달리도 워낙 스테디셀러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쓰기 좋은 편입니다. 너프를 받은 카직스는 2티어로 내려가버렸고 아이버는 53%의 승률을 기록하며 2티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렉사이에게 벌집마크, 킨드에게 꿀벌 달아주고 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코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4.7%, 승률 5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렉사이와 함께 니코도 너프를 해야 한다라고 지난 패치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너프가 이번에 없었고요. 그 덕분에 여전히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밴율이 무려 60%에 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더 픽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 이후로 확실히 AP 챔피언들이 미드라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3개 챔피언들 빠르게 짚고 미드라인 설명을 마칠 것인데요. 그 전에 메타 관련 지표를 한번 공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패치를 포함하고 있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지표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다음은 포탑 방패를 깼을 때 승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정리한 포지션별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높으면 영향력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일단 탑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탑 유저분들은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되고요. 미드라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는 상위 티어로 올라갈수록 더 극적으로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같이 줄 수 있는 정글 영향력도 덩달아 올라간 게 보이고요. 원딜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전 패치와 비슷한 영향력, 그리고 서포 쪽 영향력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뒤에서도 짚겠지만 유틸포트들의 체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재화를 투입했을 때 리턴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이죠. 이 흐름 기억해 두시고요. 르블랑 보겠습니다. 당장에 오늘 LCK에서도 기발 스태틱 르블랑이 나와 재차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롤점피스 검색어 순위로도 르블랑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핫한 상태입니다. 스태틱 덕분에 라인 클리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기존 파워는 또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로 연구가 되었죠. 실제로 지표가 꽤나 좋게 뽑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태틱 르블랑은 정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 뉴빌드 보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픽률은 13%를 노크하고 있고 승률도 르블랑 치고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있으니 평소 해보고 싶으셨다면 한번 트라이해보세요. 아지르도 픽률이 6%를 넘기며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률이 안정적으로 나와 2티어에 위치해 있는데요. 플래티넘 이상 구간 솔랭에서 아지르가 2티어다?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대회에 지겹도록 나오고 있어 다들 아실 것 같네요. 다음 패치 너프 확정입니다. 오리아나도 픽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버프의 힘이죠. 안정적으로 5% 근처의 픽률을 찍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변화들이 오리아나에게 웃어주고 있으니 오랜만에 꺼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꿀챔프는 니코, 아크샨, 제이스, 오리아나입니다. 이 중 니코에게는 벌집 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미드 제이스는 참고로 픽률 1.8%, 승률 5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참 많이 바뀌었죠. OP마크는 이즈리얼에게 한 장 건네주겠습니다. 결국 갖가지 원딜들이 너프, 버프를 돌아가며 받으니 이즈리얼이 마지막에 웃었네요. 앞에서 트포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트포, 이즈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현재 이즈리얼은 픽률 30.8%,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고요.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이라도 1티어 진입에 성공합니다. 결국 드락 3이라로 빌드가 정착을 하였고 상대해야 하는 원딜들이 대거 너프를 받으며 나가 떨어지 다 보니 상대적인 위치가 올라왔습니다. 14일까지는 눈치 좀 보다가 15일부터 급격히 픽률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써본이 다른 거죠. 현재 픽률 12.9%, 승률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과 애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원딜계의 로우 바둑이 같은 존재들이죠. 이 챔피언들의 위치를 보고 바텀라인의 느낌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진은 픽률 16.7%, 승률 50.4%, 애쉬는 픽률 13%, 승률 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애쉬는 픽률과 승률이 동시에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의 지표만으로는 애쉬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포 애쉬를 올리면 훨씬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롤은 아이템의 성능을 잘 관찰해야 하는 게임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애쉬에게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시비르도 스태틱과의 시너지 덕분에 관심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특유의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꿀챔프는 이즈리얼, 사미라, 애쉬, 미포입니다. 미포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의아해하시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방관 미포를 꽤 오래전에 채널에서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CK에서도 한번 등장하기도 하였죠. 실제로 대회에 등장하고 난 뒤 픽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진과 애쉬를 쓰는 맥락과 또 비슷한 게 방관형 원딜들이잖아요. 앞에서 지표를 보았을 때 원딜의 영향력은 이전과 비슷한데 발현되는 형태가 살짝 달라지긴 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 이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틸포들 죄다 떡락, CC기를 가진 친구들은 제자리를 찾은 그런 서포트 라인입니다. 그러면 OP마크는 당연 블리츠가 가져가겠죠.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 뒤를 노틸과 렐, 라칸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1티어 4인방의 지표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적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 꿀벌도 내 말이 미리 달아줄게요. 가장 밸런싱이 애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프를 받은 밀리오는 픽률 14.5%, 승률 48.5%로 체급이 많이 내려왔고요. 유미는 픽률 11.8%, 승률 44.3%로 더 바닥에 있습니다. 픽률이 생각보다도 더 높네요. 참고로 제 리는 픽률 6.9%, 승률 4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드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또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는 좀 더 저희도 관전을 하고 난 뒤 따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오, 유미 짚었고 하나 더 짚어야죠. 룰루, 픽률 8.5%, 승률 4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짚어야 하네요. 나미는요, 픽률 5.5%, 승률 4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에서 45%대 승률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쪽은 거의 난도질을 당한 상태
상태다라고 보셔야겠네요. 이게 대회와 솔랭 간 괴리감이 가장 큰 라인이 바텀이다 보니, 그리고 대회 바텀 메타를 손보려고 라이엇이 최근 패치를 하다 보니 솔랭 쪽에선 참사가 일어났다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애쉬 서폿이 픽률 2%, 승률 46.6%입니다. 지금 살펴본 유틸포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당분간은 참고 티어픽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12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